여기는 수원종합운동장입니다. 제43회 대통령건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 울산연대고등학교 그리고 경북의 안동고등학교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이어서 이제 후반전 계속해서 윤정석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두 팀이 좀 조심스럽게 그 운영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네. 아마 후반전 들어서는 이 두 팀이 우승 이 대통령건배를 가져가기 위한 이제는 본격적인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이제 꿈꾸었던 안동고등학교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됐고. 네. 자, 현재로서도 정말 빨리 골을 기록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어요. 더운 날씨지만은 지금 경북 안동고등학교 이제 재학생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응원을 왔습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의 멋진 그 추억이 대통령 금대를 품에 안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이 동문들과 함께 이제 우승 축하연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때까지 43회를 맞고 있는데 사실 우승 준우승 평생 기록에 남고 그럼요. 선수들이 축구 선수로 은퇴할 때까지도 평생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떤 그 기록이 있어서 우승이라는 네. 대단하거든요. 1968년 1회 대회를 시작해서 올해로 네. 43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고등학교 축구의 뭐 최고봉을 가리는 대통령 금배 그렇죠. 대회입니다. 68년 1회 대회 때 동북고등학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비교가죠 연장전 또 혹은 재경기를 세 차례 이후에 재경기를 해서 동북고등학교가 세 번째 경기만에 1등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과거에는 그 재경기 제도가 있었군요. 과거에는 재경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겼을 때는 다음날 혹은 네. 그 다음날 경기를 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죠. 네. 자, 이제 양교의 응원단들 또 이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선수 교체가 지금 경북 안동고등학교가 또 한 번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선수 교체인데 이번에 이원효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2학년 학생입니다. 173cm 이현혁 교체 투입이 됐고 지금 그 박호영 선수를 뺐군요. 최건욱 감독이 이렇게 되면 4명을 교체를 했어요. 네, 정말 승부수를 빨리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양팀 진영을 바꿔서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왼쪽에 경북 안동고등학교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미드필드에 이제 박호영 선수를 빼고 이원혁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제 미드필드 싸움에서 공격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자, 결국 최전방 공격 라인을 다 바꿔주고, 결국은 여봉윤, 최용호, 김동진이 배치하고, 그 미드필드에 이원혁까지. 자. 지금 그 지난 대회에는 이제 과천고등학교가 2대1로 현대고등학교에게 승리를 거둬서 우승을 했고, 2008년은 이제 광운전자공고, 그리고 2007년은 언남고, 또 장운고가 2006년에, 2005년은 수원공고, 또 2004년에 우성생명과학고등학교 부평고가 이제 2003년에 우승을 했었던 역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창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승을 했거든요. 네. 최근 신원 강호로서 또 언남고등학교 더불어서 지금 잘하는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최근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뭐 맞이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승권에 있는 두 팀이 이번 대회 이제 결승에서 격돌하고 있는 거죠. 안동고는 정말 과천고등학교의 경기 정말 아주 어려운 경기인데 이들이 네. 승리하면서 올 시즌 들어서 과천고등학교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최강이라 할 정도의 그런 팀인데 그 팀한테 2대1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었죠.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킥오프로 현대고등학교가 이제 화면 오른쪽으로 경북 안동고등학교가 화면 왼쪽으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헤딩 떨어뜨려주고 있는 양민혁. 전반전에 이제 울산 현대고등학교 포스트 공격에 양민혁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안동고등학교 수비 라인은 워낙 높이가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울산 현대고등학교 입장에서도 뭐 김성원이라든가 박동원 이런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박태영 그러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아마 이제 여범규 감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선수 교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후반 이제 중반 이후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선수 박동원이라든가 김성원 선수를 배치를 해서 네. 뭔가 승부수를 띄울 수 있죠. 현대고등학교의 드로인 안동고등학교 김동진 윤상호에게 나죠.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반대편에 동료가 필요한데 안동고등학교의 공격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원혁 돌아서면서 여봉훈 다시 뒤로 연결이 됩니다. 김도현 여봉훈 여봉훈의 크로스. 너무 길었죠. 이 여봉훈 선수가 1학년 학생인데요. 네.
자, 후반전 시작과 함께 두 팀이 전반전하고는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운드가 됩니다. 걷어내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자, 현대고등학교가 이제 뭔가 좀 색깔을 바꾸고 있어요. 네. 공격에서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뒤로 그대로 네. 슈팅 하드가 맞습니다. 자, 좌우 측면에 채용을 다 여봉은 이원혁 선수가 교체 뛰면서 뭔가 공격이 아주 활로가 지금 바빠졌습니다. 안동고등학교의 최건욱 감독이 전반전은 체력적인 어떤 안배로 수비의 중심을 뒀고 네. 후반전은 분명히 이제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렇죠. 아주 공격의 패턴의 스피드가 빨라졌어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팀 스피드가 빨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의 날카로움을 더해주는 거죠. 수비 반칙. 양민혁 192cm입니다. 박태영 우승을 한다면서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죠. 민은기 네. 뒤로 내줬습니다. 역시 이제 공격 시에는 그 뭐 패스도 그렇고 슈팅 타이밍도 상대의 타이밍을 뺏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죠. 간결하고 빨라야 되고 빨리 볼이 오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해서 상대를 역경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어느 선수의 이제 그 어머니와 뭐 누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동무들도 네. 지금 더운 날씨에 지금 이제 경북 안동고등학교 동문들이 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방학 중인데요. 대단한 열정 열이죠. 네. 네. 자, 뒤로 짧게 배신영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현준석 재치 있게 드로인 만들어냅니다. 자, 현준석과 손천수 두 선수가 지금 사인이 맞지 않았거든요. 뭔가 지금 사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좀 맞지 않았어요. 현준석의 드로인. 길게 걷어내는 안동고등학교입니다. 경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가도 이 프로에 가도 선수들이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고 네. 또 기량이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광양 제철고등학교 졸업한 지동훈 선수가 그렇죠. 이제 성인 대표팀 뽑힐 정도로 네. 그만큼 선수들이 기량이 일취월장 아주 올라왔다는 거죠. 뭐 프로 새내기인 뭐 윤백가람도 그렇고요. 말씀해주신 지동훈 선수도 그렇고 사실 그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기량이라면은 대표팀에서 또 프로팀에서 뭐 일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전혀 밀리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경험 결국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역시 참신한 기술과 네. 또 감각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럽 축구에 특히 그 프리미어 리그의 그 스타 플레이어들 보게 되면은 18, 19 정도의 그 또 프로에 데뷔한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안동고등학교의 공격 가운데 땅볼 크로스 흘렸습니다. 윤정민 양민혁 자, 박동혁이 흘려주면서 민원기 볼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반대 현대고등학교 가운데 있어요. 네. 지금은 잘못 맞으면서 온라인 아웃됐습니다. 감기질 않았어요. 그렇죠. 양민혁이 볼을 대주고 나간 사이에 가운데 중앙에 비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역시 17번에 배신영 선수가 침투하면서 공간을 확보했는데 정확한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배신영의 왼발. 이 왼발이 네. 이제 주발인 선수인데 완전히 감질 못했습니다. 안동고등학교 임정민 골키퍼 길게 처리. 자, 봤어요? 왼쪽으로 네. 교체입된 이원혁. 아, 그러나 안동고등학교 볼 잡습니다. 다시 혼전 중에 연준석 밀어주고 2대1 패스로 끌고 나옵니다. 연준석 침착한데요. 자, 땅골로 잘 내줬습니다. 왼쪽 펴 자, 한 번에 길게 오른쪽에 배신영 쪽을 봅니다. 배신영 뛰어가고 그러나 한 발 앞서서 김도연. 자, 상대를 살짝 보면서 볼을 컨트롤하는 아주 뭐 감각적인 그런 드리블이네요. 백진목 선수들이 볼이 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볼을 처리하는 모습이 아주 뭐 칭찬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아주 그 성인 선수들 네. 아주 여유가 있고 아주 노련한 그런 경기를 했어요. 상대의 분석을 그만큼 철저히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번 시즌에 올해 두 팀의 맞대결은 이제 오늘 결승전이 처음이거든요.
현대고등학교에 들어인. 김도현은요? 아, 김도현 선수가 187cm. 이 양민혁이 192cm인데 힘싸움이나 뭐 높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네. 아, 말씀드린 것처럼 김도현, 백진목 이 두 명의 센터백, 아 정말 아주 장신 두 명의 센터백 아닙니까? 든든하죠. 한국 축구에 그 많은 그 애정을 갖고 있는 그 축구 전문가들의 또 지도자들의 얘기로는 한국 축구도 이제 대형 이 키가 큰 그런 수비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왼쪽으로 빠르게 갑니다. 박동혁. 자 골라인 부근에서 박동혁의 파울입니다. 자, 그렇지만 괜찮았어요. 미드필드 중앙에서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2대3 잡혔을 통해서 최지만 공격과 연결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후반전 말미처럼 슈팅 찬스를 나왔을 때 과감하게 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특히 공격 쪽에 있는 선수는 그 도전 정신이 필요하죠. 그렇죠. 결국은 모험을 해야만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임종민 길게 처리합니다. 자, 박동혁 길게 봤죠. 이제 돌아나가야 되는데요. 헤딩으로 김도현. 안동고등학교의 공격. 자, 잘 밀어줬습니다. 윤상호 잡고 빨리 대주고 가야죠. 자, 왼쪽에 돌아가는 선수가 있는데 아,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 있는 선수 빨리 주고 또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중앙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이미 숫자 싸움에서 밀리게 돼 있거든요. 자, 오른쪽 고등학교 오른쪽에 지금 손천수가 나가 있는데 배신영이죠? 돌아가는 배신영 잘 넣어줬어요. 경합시켜줬습니다. 아, 좋죠. 한 번 다시 민웅기. 아, 그 전에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자, 지금은 민웅기 선수 센스 있는 드리블을 통해서 네. 찬스를 만들었는데 괜찮습니다. 돌파까지는 됐는데요. 네. 워낙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영리한 그런 드리블 보여줬어요. 좋은 패스입니다. 네. 그리고 민웅기. 이전에 배신영 선수의 패싱이 좋아하고 민웅기의 드리블 괜찮습니다. 이제 서서히 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개인 능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뭐 골이 터진 것도 재밌지만 개인 기량을 통해서 또 재밌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경기를 즐기겠다 선수들의 그렇죠. 생각이 너무 이 승패가 중요하다. 물론 뛰는 선수들에게 승패가 중요하죠. 안 중요할 네. 수는 없겠지만 경기를 그 가운데서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두 명의 선수 교체를 네. 준비합니다. 김석원과 박동환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민혁을 뺐고요. 그리고 손천수를 뺐습니다. 자, 결국 중앙 센터포드, 중앙 최전바스타일거 양민혁 1m92 선수를 뺐고 네. 손천수를 뺐다는 것은 이제 공격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손천수 대신에 박동환 수입됐습니다. 2학년 학생. 자, 김석원과 박동환은 둘 다 1m65, 1m62. 헤딩! 아, 머리에 맞진 않았습니다. 간신이에요. 자, 결국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측면 돌파를 노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민웅기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크로 올라가고요. 네. 23번의 박동환이 오른쪽 윙포드로 포지션 변경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골키퍼 갈지웅에게 그대로 잡혔습니다. 현대고등학교의 여범규 감독이 이제 발빠른 측면 선수들을 이제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네. 좌우가 좀 활발해질 수 있겠네요. 자, 어찌보면 빅앤스몰의 대결을 볼 수 있겠는데 상대 수비라인의 85가 넘는 선수들, 자, 1m65의 단신 공격수로 정말 볼만한 대결이죠. 네. 동영! 현준석. 자, 오른쪽 공간으로 이게 벌려졌습니다. 잘 돌려놨어요. 돌려줬고 교체 투입. 박동환이죠. 슛! 박동환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을 터뜨립니다. 자, 박동환의 골입니다. 작품이에요. 박재영 선수가 살짝 돌려놓은 것을 네. 박동환이 언더에 돌아나가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것을 반대편 파포스를 향해서 정확한 슈팅. 자, 예원규 감독의 용병술이 네. 바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교체돼서 들어가자마자 박동환 선수가 첫골을 기록합니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손천수가 빠지고 양명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바로 박동환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박동희 선수가 잘 돌려줬고 그리고 박동환 아, 잘 쳤네요. 지금 상황에서 볼을 한 번에 잡지 않고 돌려줬기 때문에 찬스가 났거든요. 네. 또 박동환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 첫째 컨트롤 좋았고 마지막 슈팅까지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졌죠. 박동환 선수의 첫 골이 나왔습니다. 2학년 학생.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 최단신입니다. 162cm인데 그렇습니다. 네. 여범규 감독의 용병술이
돋보이는 때는 좀 짜릿하겠는데요. 그렇죠. 공기 하나 내려가야지. 공기 바로 구사하자마자 그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정말 희열을 느끼죠. 윤석 해설위원께서 언급해주신 발빠른 선수들로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측에 네. 박종원 선수가 골을 기록합니다. 양팀 감독이 어쩜 수싸움이 하나하나 전개되면서 네. 재미를 더하고 있어요. 안동고등학교의 최건욱 감독도 이제 대응 카드가 또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제 뭐 교체 카드는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이렇다면 최건욱 감독도 뭔가 하나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최건욱 감독이 기대하는 것은 김동진 선수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아직 네. 이 찬스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실점한 경북 안동고등학교 아직 뭐 시간은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충분하죠. 12분 지나고 네. 있어요. 뭐 전후반 각각 이제 40분씩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경기인데 민운기 민운기 시야가 좋습니다. 짬볼 패스 돌아서질 못하나 박준영 역시 그 빠른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안동고 수비들이 조금 그렇죠. 길을 내주게 네. 되고 있어요. 김석원 박동원이 빠른 공라인에다 또 박동혁 선수까지 지금 공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템포가 빨라지고요. 또 민운기 선수의 좌우 측면 골 배급이 아주 네. 좋아요. 윤상호 태클에 막혔습니다. 골을 기록한 박동환 돌아서야죠. 교체 투입된 김석원 자 빠른 선수입니다. 김석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냅니다. 박동환 김석원이 쌍둥이 같아요. 아주 단신 선수 볼을 주고받으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아주 위협적이죠. 여범규 감독이 선택한 교체 카드가 성공됐고 흐름을 네. 지금 바꿔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정말 감독이 필요를 할 때 그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선수로서 아주 좋은 방법이죠. 골을 기록한 박동환 선수가 이제 2학년 학생인데요. 네. 민운기 길게 걷어내고 있는 안동고등학교 윤상호와 지금 김동진이 공격 전방을 맡고 있는 안동고등학교인데 네. 우선은 두 선수에게 이제 발밑으로 좀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되겠어요. 교체 뛸 때 뭐 이현혁 선, 이원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볼 배급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박동혁의 반칙. 안동고등학교의 프리킥입니다. 이미 안동고등학교는 8강, 4강전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시간 많습니다. 네. 안동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준결승전에서 뭐 수원고등학교를 2대0으로 제압을 했었고 그렇죠. 8강전에서는 뭐 지난 대회 우승 때 과천고를 또 2대1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력이 있어요. 박동혁 지금은 이제 보이는 패스입니다. 박동혁 선수가 김석원과 박동환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금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4명, 3명의 공격 라인은 일정한 포지션이 없습니다. 길게 크로스 헤딩 떨어뜨립니다.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골키퍼 나옵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되면서 김동진이 뒤로 안동고등학교의 크로스 윤상호. 자, 윤상호 다시 뒤로 빼줬습니다. 골 잡아두고 왼발 슛 몸에 걸립니다. 길게 넣어준다는 네. 것이 너무 강하게 가고 말았습니다. 기회에 놓치는 안동고등학교. 뒤에서 이제 신희용 선수가 보긴 잘 봤는데 네. 볼이 좀 강했군요. 신희용. 떨어뜨려졌고 여기서 골키퍼 갈지용이 잘 나왔군요. 네. 헤딩. 박동혁과 부딪혔는데. 자, 안동고등학교가 마지막 선수 교체를 또 합니다. 네. 지금 여봉훈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 빼고, 박건우를 지금 투입을 시켰죠? 차민이군요. 차승민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차승민 선수 2학년이고요. 1m81입니다. 네. 여봉호는 이제 교체됐던 선수인데 다시 나왔어요. 네. 차승민이 마지막 선수 교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박태영. 개인기가 좋은데요. 차승민의 반칙.
교체 투입된 차승민도 2학년 학생 181cm의 신장입니다. 현준석, 민운기 1대0 앞서고 있는 울산 현대중학교. 박동환 선수의 골로 현대고등학교가 1대0 앞서고 있습니다. 안동고등학교 입장에서 이제 선수 교체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뭔가 일을 내줘야 되고요. 자, 지금 교체 아웃되고 있어요. 울산 현대고등학교도 예. 자,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정승현 주고 한 번에 이제 길게 연결이 되는 이 패스가 좋았죠. 그래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시야가 넓었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자, 민용기 선수가 정말 전후반 중앙에서 섀도우 스타를 했고 혹은 네. 최재만 공격수까지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주 좌우측면 볼 배급이 좋았어요. 자, 지금 아웃됐죠. 자, 교체 투입된 2학년의 권진성. 이 선수도 1m65밖에 안 된 단신이에요. 현대고등학교도 네. 이제 정승현을 빼고 권진성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1m60대에 어찌 보면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의 네. 어떤 그런 선수로 구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빠른 몸들이지만 빠르고 개인기가 있는 네. 안동고등학교. 2007년도 아르헨티나가 19세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할 당시에 아주 최전방의 1m69, 65대 선수들로 우승을 했거든요. 네. 뭐 지금도 각 나라의 리그에서 뛰는 뭐 테베즈라든가 아게로라든가 메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보면 170cm 그 전후 안팎의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축구가 장신 선수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단신의 빠른 선수도 필요한 거죠. 안동고등학교의 공격, 골을 기록한 박동환. 자,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변준석. 자, 오른쪽 공간으로 배신영이죠. 자, 타이밍 아웃선언. 그대로 골라인 아웃선언 됐습니다. 배신영은 좀 아쉬워하는데 경북 안동고등학교의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우는 모습이 아주 여유가 있고 참 네. 예쁘네요. 네. 안동고등학교의 김동진의 슈팅이 지금 나오질 않는 것이 경북 안고등학교는 이제 수비 쪽에 차승민이 들어가면서 수비를 봤었던 이제 백진목 선수가 이제 공격으로 올라왔거든요. 백진목 네. 헤딩 뜹니다. 원래 이제 2학년 때까지 포지션이 최전방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에서도 네. 그 킬러 본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욱 감독은 백진목으로 하여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네. 수비수였었던 백진목을 공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찰나인데 네. 약간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최종선 일부심의 키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김도현 선수가 중앙 센터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후반 이제 1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대역. 자, 좁은 지역에서 그러나 태클러 걷어내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네. 지금 수비하는 상황에서 볼을 잘 걷어냈어요. 아, 네. 지금 드대엽 선수가 슈팅으로 가려는 그 순간에 날카롭게 현준석의 태클이 있었습니다. 아, 과감했군요. 네. 태클이. 자, 지금은 아주 볼을 집중력이 쳐다봤어요. 자, 볼을 봤죠. 조금만 늦게 들어서도 네. 페널티킥을 만들어줍니다. 1대0 뒤지고 있는 경북 안동고등학교. 코너킥 높이 갑니다. 헤딩.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뒤에는 안동고등학교. 자, 이제 후반전 20분이 지난 상황에서 안동고등학교가 이제 공격수비 변화를 주면서 뭔가 독점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자, 조금 문전 앞에서 과감하고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네.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안동고등학교가 만의 골을 승부시키게 된다면 흐름을 다시 또 자기 쪽으로 끌고 오고 네. 자기 중심의 경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안동고등학교 입장에서 체력적으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만의 골을 넣었을 때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끌고 나오고 있는 안동고등학교. 자, 백진목 쪽이 지금 높이가 좋은데요. 역시 올라옵니다. 백진목 헤딩 떨어뜨립니다. 잘 돌려놨는데요. 사실 준결승전에서 수원고등학교와의 경기 2대0 승리 거둘 때 백진목 선수가 두 골 다 넣었거든요. 그렇죠. 백진목 선수가 정말 골 결정력을 보여줬죠. 김도현 다시 백진목 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백진목! 김목이!
자 이제 공격 시절 많이 지금 포진시켰어요. 13년 만에 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경북 안동고등학교. 지난 대회 결승에서 1대2로 패했던 현대고등학교. 또 한 번의 그 준우승의 그 아픔은 맛보지 않겠다. 이런 이제 각오가 감독과 선수들에게 있는데 뭐 어느 팀에게든지 우승을 바라는 이유와 목표와 또 동기부여는 다 그렇죠? 각각 다르겠지만 네. 목표는 하나 분명한 거죠. 꼭 우승하겠다. 그렇죠. 이제 뭐 본격적인 그 남은 시간 한 19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헤딩. 이 백진목 선수가 정확한 헤딩 타점 능력이 되게 뛰어나네요. 네. 아마 김동진에게 이제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골키퍼 갈지웅. 아, 길죠? 길게. 자, 세도하고 있어요. 처리. 와, 갈지웅 골키퍼의 킥이 굉장히 기네요. 정성현 골키퍼가 ABC에서 골을 기록한 것처럼 아주 긴 그런 네. 골키 나왔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데 비가 온다든 물기가 있었다면 골대까지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골킥이 긴 골키퍼들을 보유한 팀이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죠. 또 하나의 어찌 보면은 뭐 세트피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네. 또 공격 패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동고등학교 측면에서 가운데 높이 올려줍니다. 골키퍼 나옵니다. 갈지웅 잡아떨어지고 그러나 백진목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정확하게 클리어링을 하진 못했지만 네. 갈지웅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서승민이 백진목의 이제 높이를 보고 올려줬는데 갈지웅이 잘 나왔습니다. 파울 얻고 있는 갈지웅. 자, 최건욱 감독 선수를 5명을 다 바꿨고 또 위치 변화를 가져가서 승부수를 던진 최건욱 감독입니다. 워낙 뭐 경험이 많고 고등학교 축구의 어떤 산증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패턴이 있습니다. 자, 뒤로 흘렀습니다. 김석원. 김석원도 빠른데 넘어지고 맙니다. 박동환의 몸에 맞고 터치아웃. 자, 울산 현대고등학교 입장에서 뭐 김성원이라든가 라스트 박동환 선수가 전진 매치돼서 아주 빠른 공격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동으로서도 물론 지구라고 해서 수비의 허점을 보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들어온 지점을 다시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가 볼을 소유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승현 선수가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정승현이 지금 김동진을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정승현 선수 2학년 학생이에요. 네. 박동에 돌려주는 것이 현대 진출에 아웃됐습니다. 자, 최근 감독이 좀 뭔가 공격 쪽에 실마리가 좀 풀리질 않는 그런 이제 표정인데요. 그렇죠. 이제 일어섰죠. 서승민 높이 백진목 쪽으로 백진목 헤딩 아웃됐습니다. 이 백진목 선수가 일대 경험에서는 거의 100% 가까운 그 헤딩 경험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뜻 과정에서 서승민이 올려주고 자 백진목과 정승현 함께 뜨는데 이 네. 힘과 또 높이가 있네요. 정승현 얼굴을 조금 이제 체인 그런 모습인데 뭐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승현 지금은 박동혁의 파울입니다. 팔을 좀 썼어요. 자, 워낙 이제 우선 현대고등학교 선수들은 4명의 퍼펙트 라인인데 지금 이제는 공격하지 않고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잡고 있죠. 지금은 조금 이제 이제 이것이 마음이 조금 급한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마음도 급하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김목 선수가 최전방 지금 포스트 플레이 한다면 볼을 좀 빨리 올려주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허차고 말았습니다. 자, 현대고등학교 빠르게 박동환
자, 오른쪽에 돌아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넣어줘야죠. 자, 측면으로 걸려줬습니다. 권진성 들어갑니다. 권진성, 골키퍼 나옵니다. 슛! 자, 부딪혔습니다. 지금, 박동환과 권진성 두 명의 단신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랩을 통한 공격까지 빨랐죠. 아주 예리하고 빨랐습니다. 네. 지금 그 수비에 실수가 있었던 안동고등학교, 그리고 교체 투입된 권진성도, 아, 빠른데요. 네. 골키퍼 지금 임종민이 잘 나왔어요. 아, 작다고 해서 정말 얕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아쉬워하고 여봉수 감독. 현대고등학교가 만약 한 골 더 추가한다면 이제 분위기를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골이고, 그렇죠. 안동고등학교는 이제 만의 골, 이 동점골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분위기 반전, 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가면서 오히려 이제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의 흐름은 이제 울산 현대고등학교 선수들이 결국은 존 디패스죠. 자, 웅크렸다가 역습을 노리는 패턴인데 이 역습이 굉장히 빠르고 위협적입니다. 안동고등학교는 이제 선 굵은 축구를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측면에서 포스트 공격을 시도하고 이제 떨어뜨려 주면 이제 김동진이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중앙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벌려졌고 안동고등학교 김석원 걷어내고 있는 이병화. 자, 길게 올라가겠죠. 또 한 번 백진목에 머리를 겨냥을 했습니다. 헤딩. 아, 지금은 앞쪽이 김동진이 네. 헤딩을 때렸습니다. 권진성, 김석원, 아웃 아니죠? 전투실이 밀어줬고 끌고 나오고 있는 경북 안동고등학교. 안동고등학교는 지금 왼쪽 공격보다는 오른쪽에서 계속 공격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쉬운 네. 장면인데요. 볼을 놓쳤어요. 1선, 2선까지는 볼 전개가 아주 매끄럽게 잘 돼요. 마지막 네. 이제 3선 공격 상대 공격 라인에서는 지금 볼이 끊기는 장면인데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박동혁이죠. 1대1 돌파 시도 박동혁. 자, 박동혁도 많이 치셨어요. 박동혁 선수는 뭐 거의 전 경기를 다 뛰다시피 네. 한 선수죠. 자, 이제 후반 말미에 들어서 이제 배신영 선수가 공격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배신영은 이제 그 수비 미드필드로 완전 내려왔군요. 네. 자, 돌파가 됐습니다. 안동고등학교 가운데로. 너무 기뻤습니다. 상대 네. 다리 사이로 볼을 빼고 아주 영리한 드리블 통해서 크로스 연결이 좀 짧았죠. 자, 지금 갈지의 골키퍼 예측을 하고 잘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간 침투를 참 잘 했는데 네. 살짝 아주 지능적이었죠. 네. 조금 더 이럴 때는 좀 반대편 뒷공간 침투가 돼서 반대편 세도하는 선수를 향해서 길게 나가야 되는데 걸렸어요. 1대0으로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앞서고는 있어도 맘 놓을 수 있는 그런 스코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1대0 상황은 뭐 마지막 종료 후속이 올릴 때까지는 몰라요. 네. 연준석. 연준석이 이제 오른쪽 수비를 보는 선수인데, 아, 그 자기 역할이 아주 충실하군요. 네. 윤정민, 현준석, 뭐 정승현, 이병헌, 이 네 명의 수비라인은 아주 안정적인 네. 경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이제 공격 가담도 좋고요. 네. 어쨌든 이 수비수들은 수비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1차 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또 공격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현준석 파울 얻어냈습니다. 지금 앞서고 있는 팀이 볼 소유하고 파울을 얻어낸다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그 시너지 효과.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칠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상대는 급하고 또 체력적으로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더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죠.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선수 교체. 지금 김석원 선수를 다시 지금 빼죠. 그리고 박성훈이 들어가네요. 자, 이 선수도 1m68의 2학년 학생이죠. 울산 현대고등학교는 지금 후반전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170cm가 채 안 되는 단신들인데 지금 박성훈도 168cm 2학년 학생. 아, 빠른 수비 헤딩! 벗어납니다. 큐베 놓치는 현대고등학교.
아, 윤정민 머리에 제대로 맞긴 했는데요. 벗어났습니다. 어머니들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네. 아, 그런 표정인데 지금은 윤정민 머리에 제대로 맞았죠? 자, 이 교체 투입된 선수 1m60대의 단신. 자, 이제 2011년도에 이 울산현대고등학교의 공격 라인이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지금 그 뛰고 있는 2학년 학생들, 현대고등학교 선수들, 뭐 골을 기록한 박동환도 그렇고, 김석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교체 투입된 뭐 권진성, 아, 그리고 박동은. 아, 이 선수들이 또 내년에도 중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전방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아니면 측면 수비라든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공격 형태로 보일 것 같아요. 골키퍼 갈지용 길게 처리합니다. 헤딩. 동혁. 아, 이 동작이 빨라요. 박동환 다시 박동혁. 자, 오른쪽에 골을 기록한 박동환 골 잡았습니다. 박동환. 자, 개인기 좋습니다. 측면에 박동환. 자, 깊긴 했지만 개인기 좋은데요. 경기 있네요. 네, 박동환. 아마 여범규 감독이 왜 박동환을 반전에 투입시켰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입니다. 박동환, 김석원. 안동고등학교. 작은 고차가 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네. 정말 완벽하게 1대1 돌파를 했어요. 이제 채 10분이 남지 않은 한 7분여 정도 남은 후반전. 안동고로서는 오늘 김동진의 슈팅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아, 그만큼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무더운 날씨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로 붙여졌습니다. 헤딩! 야, 이걸 돌려놨는데. 네. 백진목이죠? 네. 자, 지금도 김도현의 크로스를 백진목 선수가 살짝 방향만 바꿨는데 이것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감독이 의도한 그런 공격이 나왔는데 김도현이 네. 붙여주고 백진목의 헤딩. 아, 반대편 파포스트인데요. 골키퍼 갈지용 길게 처리합니다. 자, 돌아서면서 박동혁 플레이죠. 김도현 끌고 나오고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경북 안동고등학교 왼쪽에 윤상호. 지금 이제 윤상호 선수가 백진목이 중앙으로 공격으로 오다 보니까 왼쪽 측면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교체 투입된 박성은. 168cm의 신장입니다. 박성은. 권진성. 자, 권진성도 교체 투입된 선수죠. 열어줘야죠. 그렇죠. 자, 박동혁. 박동혁 1대1입니다. 현준성. 이 발밑에 패싱이 현대고등학교가 부드럽군요. 네. 아, 돌아섭니다. 박동환 또 돌아서 왼발 슛 떴습니다. 아, 박동환 선수 앞볼 이쁘게 차고 재밌게 차네요. 아, 재치 있네요. 네. 박동환. 지금도 살짝 주름 추가면서 타임을 뺏고 돌아서는 장면. 몸 동작 하나로 숙이지 않습니까? 네, 일품이었어요. 자, 박동환이 돌아서고 왼발 슈팅 가져가 봤는데 네. 떴습니다. 주름 추가면서 살짝 돌아섰죠? 지금 이 학생인데 내년이 기대가 되네요. 네. 아쉬워하는 여범규 감독.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면서 아쉬워하죠. 이 박동환 선수 아주 플레이에 만족하는 겁니다. 현대고등학교 권진성. 박동환이 박동혁에게. 자, 한번 볼까요? 아, 지금, 네. 지금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태클이 나왔는데. 이 지금도 이 박동원 선수가 빨랐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서서히 출발하다가 볼이 왔을 때 빨라지는 스피드를 보여줬고 이것을 김도현 선수가 네. 그 전에 한번 돌파를 당했거든요. 아, 지금 경북 안동고등학교의 김도현이 이제 경고를 결국 이제 받았습니다. 자, 결국 이제 박동환 선수의 교체 투입이 정말 적절했고 네. 완벽하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박동환 아주 애띤 얼굴에 네. 2학년 학생 162cm 양팀 통틀어서 시장 키가 작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기량과 스피드 대단합니다. 박동혁 크로스. 어, 위험했죠. 걷어내고 있는 안동고등학교. 아, 박동환이 위협적인데요. 자, 모처럼 아주 재밌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서두에 윤정석 해설위원과 함께 한국 축구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선수 가운데서 특히 골을 기록한 박동환은 뛰는데요. 네.
자, 측면에 안동고등학교 이어받았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왼발로 가운데 키퍼요. 갈지웅 골키퍼 처리합니다. 자,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고등학교의 박동환 선수의 골로 1-0. 현대고등학교가 안동고등학교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안동고등학교가 지금 한 3분여 정도 이제 시간이 네. 남은 후반전.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이때는 단결한 어떤 슈팅을 가져가야죠. 공격 중앙에 좀 선수 숫자를 좀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백진목 선수 한 명 외에는 숫자가 좀 적어요. 안동고등학교의 공격의 패턴을 현대고등학교 수비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박성은. 자, 박성은도 볼 소유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 어려서부터 개인 기량, 그렇게 개인기로 표현될 수 있는 스피드와 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이제 몸 쓰는 동작 부드러움 뭐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대학, 또 이제 뭐 바로 프로에 진출을 해서라도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발을 견준석이 됐는데 네. 경고를 받겠죠? 견준석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 찬스를 네. 안동으로서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되고요. 자, 지금 킥을 하게 되는 결국 김도현 선수의 발끝에 확실한 그런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달렸습니다. 지금은 발을 깊이 놓았어요. 크게 넘어졌던 윤상호. 지금 안동고등학교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오른발로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접 골문으로 빨려 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김도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고등학교와 김도현. 특히 나그럽게 코스는 좋아요. 네. 아, 지금 코스 맞는데요. 네. 자, 역습이죠. 역습 기회. 박동환 볼을 기록한 박동환 볼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돌아가는 동료가 있는데 잘 됐죠. 옵사이드. 그러나 네. 옵사이드예요. 김민규가 옵사이드입니다. 네. 지금은 상대 수비수가 네. 돌아서서 수비 가담을 할 때 김민규 선수가 상대 수비를 풀지 않았었는데도 지금 걸렸단 말이죠. 헤딩 백진범. 자, 안동고등학교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고등학교 선수 한 명이 좀 쓰러져 있는데 한번 거치고 들어가고 자, 골을 뺏겼습니다. 윤상호. 자, 안동고등학교 코너킥 찬스 계속 만들고요. 뭐 축구 경기는 종료 휘슬이 울려야 끝나는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1분이나 2분 정도의 또 인젤 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 안동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또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치료를 받고 들어오는데요. 선수 한 명이 좀 나갔다 들어오는데 나갔다가 주심이 사인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네. 안동고등학교의 커피 이어집니다. 자, 중앙 센터백 김정윤 1m88에서 빠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곱가서 조금 밀릴 수가 있거든요. 안동고등학교 기회인데요. 네. 1-0 뒤지고 있는 안동고등학교 기회입니다. 코너킥. 윤상호. 아, 너무 길었어요. 야, 길게 높이 갔습니다. 슛! 아, 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찬스였는데. 자, 지금 그 몸을 던지면서까지 슈팅을 백진목이 아닌가 보여졌는데요. 김도현이었군요. 네, 김도현이에요. 네. 자, 김도현 선수가 최후방 수비에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공격 하는 모습이고요. 현대고등학교의 박동혁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자, 전광판의 시계 지금 후반전 40분을 지나요. 자, 박동혁이 쓰러져서 불꽃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네. 울산 현대고등학교 여범규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안동고등학교에서 느끼는 시간은 너무나 또 짧겠죠. 그렇죠. 자, 이제 지금 마지막 공격에 갈 수 있습니다. 안동고등학교 공격 최건욱 감독. 자, 지금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에요. 그렇죠. 자, 표정이 이제 심각해졌는데 과연 동점골이 나올 수 있을지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안동고등학교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만회는 굉장히 어렵죠. 43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 1-0 뒤지고 있는 안동고등학교. 길게 드로인 헤딩에 막혔습니다. 자, 마지막 크로싱이 올라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로 붙여줬습니다. 떠야죠. 헤딩 떨어뜨려주고 다시 헤딩 걷어내고 있는 정승현. 뒤로 내고 다시 길게 걷어냈습니다. 아, 자, 태클이 좀 깊었단 얘기죠. 박동환. 지금 길이 자, 안동고등학교의 공격 한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잃었습니다. 자, 지금 애매한데 좀 파워를 불잡고 네. 박태형 선수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자, 지금은 네. 박태형 선수가 전태신을 뭐 어깨로 그냥 밀어내는 고의적인 반칙이 있었어요. 자, 지금의 한 30m 이상의 드리블을 전태신 선수가 참 과감하게 잘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마지막 공격에 지금 빌미를 만들어주고. 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박태형 선수가 이거 파울을 끊는 것보다 좀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쉽습니다.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인데 안동고등학교 정말로 자, 지금 뭐 별로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네. 수메 선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골문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김도현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안동고등학교 지켜내려고 하는 울산현대고등학교. 자, 골키퍼는 이미 시야가 방해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불 앞에 본전입니다. 김도현 아!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김도현 잘 찼는데요. 지금은 골문 안에만 올려놓고 일대 경합을 붙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욕심이랄까요? 잘못 맞았다고 할까요? 좀 아쉬운 자, 장면이 됐습니다. 김도현으로서는 네. 아마 인프런트로 붙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뜨고 말았어요. 반대편 포스트밖에 네. 정확한 구멍이 없어요. 아쉬워하시죠? 자, 지금 갈지은 골키퍼 시간지연 이제 경고를 받겠는데요. 김한태 주심이 갈지은 골키퍼 시간지연에 따른 경고를 줬습니다. 참 길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갈지은 골키퍼 길게 골키 갑니다. 헤딩. 자, 안쪽으로 높인 놓아주고 맥주법 헤딩. 다시 헤딩 수하고 있는 정승현. 자, 또 한 번 커킹이 됐죠? 네. 자, 이제 진짜 영업차서 됐어요. 이제 네.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손에 네. 땀을주게 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경기 끝난 것은 네. 아닙니다. 안동고등학교 공격. 정승현 밖에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너키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헤딩. 자, 걷어내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빨리 내야 되겠죠? 자, 볼 소유는 안동고등학교. 다시 뒤로 내줬고, 짧게 연결됐습니다. 자,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가운데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헤딩! 야. 다시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키. 자, 하지만 울산현대고등학교 여범규 감독은 네. 시간을 빨리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지금 뭐, 저한테 주시면 뭐, 애가 남아있어요. 자, 선수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하고, 안동고등학교에 계속된 공기요. 자, 코너키 붙여줍니다. 코너키! 코칭! 갈지용! 자, 역습이죠? 현대고등학교. 자, 현대고등학교의 역습 기회입니다. 반대편에 박동환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짧게 내주고. 권진성이네요. 권진성. 오, 자, 가운데서 슛! 권진성에게 걸렸습니다. 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손에 탐지게 하는 결승전 경기입니다. 헤딩, 백진범. 골 소유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네, 경기 끝났습니다. 제43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아주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공격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범규 감독 지난해도 정상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울산 현대고등학교 선수들을 이끌고 네. 두 번 연속, 2년 연속 정상에 도전한 끝에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대통령 금배를 품에 안습니다. 결국은 여범규 감독의 용병술이 후반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이것을 네. 박동환 선수가 기대에 부응하듯이 골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어줬죠. 아, 거의 뭐 결승골을 넣은 박동환 선수는 여범규 감독의 히든카드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경기가 됐어요. 네, 김석원이라든가 박동환 또 권진성 이런 후반 교체 요원들의 활약이 결국은 네. 승부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지난해 아쉽게도 이 결승 진출을 했지만 과천고등학교에게 패했던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재수태 다시 한번 정상도전 네.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여범규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네. 연출됐어요. 준우승을 차지한 경북 안동고등학교 97년에 우승을 했었고 13년 만에 다시 정상에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안동고등학교 이번 대회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고 또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을 또 8강에서 이겼고 또 네. 이곳 홈팀 수원고등학교를 2-0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안동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 꺾고 올라왔던 것이 네. 결승전에 아무래도 좀 힘이 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울산현대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울산현대고등학교 우승, 경북 안동고등학교가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 고등학교 선수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SBS 스포츠가 보내드린 대통령군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울산현대고등학교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윤정석 해설위원, 캐스터 조민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